아무도 안 하는 김상년 국장 추모소를 차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농성도 하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개인의 이익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고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에 또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우리 고 김상년 국장 같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적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정신이 과거 우리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장준화공원에서 장준화 선생 서거 40주기, 49주기 초모식을 하고 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저 도착 외국들이 대놓고 이제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그 일제와 싸웠던 분들, 독재와 싸웠던 분들, 불의에 맞서 죽음을 선택했던 분들을 우리는 더 앞에 내세우고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서울의 소리와 우리 이태양 명주는 이곳에 김상년 국장의 조촐한 초모소를 이렇게 마련하고 초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시죠? 권익위원장에서 몰아내려고 출근을 늦게 했니 하면서 온갖 공작들을 부려가지고 쫓아내려 했는데 결국 쫓겨나질 않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왔죠.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나같이 권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윤석열 일당 친일 매국 세력들한테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공무원인 국장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그 고심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해서 이 김건희 명품 수수권은 검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에서 무혐의를 내린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김상년 국장은 뭐 외국에서 영국에서 석사도 받고 또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올해 2급 진급에서 뭐 탈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친구인 권익위 원장이나 부원장들을 압박에 김건희 무혐의를 주다가 이게 양심을 지키려고 자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분을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권익위가 불의한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김상년 국장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가 김건희 구속 명품 뇌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죄도 있고 현재도 국정을 농단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고 마냥 이렇게 인사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임명해서 결국은 이 뉴라이트가 아닌 친일 매국노들한테 모든 주요 공직자들을 우리가 뺏기고 그 사람들을 밑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이 친일 매국노라고 뼛속까지 친일물이 가득 들었다고 2008년도에 우리가 위쳐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독도를 기다려달라고 2008년에 이명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어느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까? 뉴라이트가 이명박 대선 때 만들어져서
이 뉴라이트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당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 했는데 당시에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뉴라이트 극단운동도 벌리고 뉴라이트들을 우리가 응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이름을 시대정신으로 바꾸고 도망을 갔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다시 뉴라이트들을 끌여다가 이제 골수까지 진일물이 가득한 진일배공로 10대 일본 총독놈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지금 일본에 갔다 바치려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특히 틱톡에서 보시는 분들 이런 위기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 김상년 국장의 정신을 그 뜻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박살내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이 잘 안 모아져요. 이 앞에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이 오늘 토요일이라 두 부부가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저 앞에 윤석열 뒤에도 들어가서 윤석열이 겁을 먹을 텐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저희 서울의 소리가 판단하기는 이곳이 윤석열 김건희의 몰아내는 그 추위적인 집회 장소다 생각하고 이곳에서 거의 7달 동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서울의 소리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취전선이고 그 취전선이라는 것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취전선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상년 국장이 왜 죽었는지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이 현 위기를 넘기고 경제도 되살아나고 민족 정신도 되찾고 저 친일 매국노들 다 공직에서 불안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 김상년 국장의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들이 지금 김상년 국장의 명을 회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년 국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놓은 거다.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 믿고 앞장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